여름에 글로우라뇨. 8월에 촉촉한 거? 금방 무너지겠지. 보여주기식의 촉촉한 느낌? 어두운 피부도 조금 생각해주세요,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플리즈. 세상 깐달걀로 만들어줬거든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옹행. 입니다. 오늘은 클리오 쿠션이 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했고요. 쿠션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클리오 비건에어 헬시 글로우 쿠션은 리필 포함 45,000원으로 출시를 했고요. 또 행사 가격 27,000원에 올리브영 어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본품, 쿠션 리필, 퍼프 3개 이렇게 해서 27,000원으로 구매를 했고요. 퍼프 토탈 5개. 아주 퍼프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좋은 점은 케이스가 여러분 자석 케이스예요. 케이스부터 굉장히 관광하면서 케이스는 예쁩니다. 컬러는 세 가지로 나왔고요. 저는 가장 어두운 진저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좀 샌드 컬러 내주시면 안 됐을까? 세 가지 너무 적다, 클리오 선생님들. 조금 컬러를 많이, 어두운 피부도 조금 생각해주세요,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플리즈. 화난 거 아니에요. 퍼프를 가까이 보시면 물방울 퍼프로 나왔고요. 앞뒤가 똑같은 흰색 퍼프예요. 퍼프는 적당한 두께에 굉장히 포슬포슬합니다. 뭔가 매트 쿠션에 쓰일 법한 그런 쿠션 퍼프인데 사각사각 들리시나요? 이렇게 쿠션 설명해드렸고요. 당겨가지고 피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25호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 세럼, 수분크림만 발랐고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상태 그대로 쿠션을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왼쪽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한 묻어놨고 뚜껑에 덜으셔가지고 이 광고야? 풀림감은 진짜 조금 딱 이렇게 올렸을 때 시원? 시원하냐? 그냥 촉촉 이런 느낌이고 일단은 딱 이렇게 살짝만 발랐을 때 커버력보다는 피부 광이 더 눈에 띄죠? 역시나 컬러는 저한테 조금 밝아요. 그럼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터치터치 하고 있는데 광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아 물론 지금 여기 스킨케어 광도 있긴 한데 살짝 기대돼. 짠! 이렇게 해서 제 얼굴에서 왼쪽을 커버를 해줬는데 밝아요. 확실히 어둡고 밝다. 근데 광 돌았죠. 코 옆 붉은기라든지 수영 커버가 엄청 잘 된 건 아니지만 아예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왼쪽은 이렇게 커버가 됐고요. 남은 반쪽도 커버를 해줄게요. 여러분 이거 바르다가 느낀 건데 살짝 촉촉하고 윤기나게 올라가는 쿠션이다 보니까 퍼프 찍힘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밀착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통통통통 튕기면서 밀착밀착 이렇게 식혀주시는 게 쿠션 찍힘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겹을 발랐는데 어떠세요? 피부 광이 진짜 예쁘죠? 피부에 끼인 게 없죠?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만 더 터치를 할게요. 커버력이 없는 쿠션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겹을 발라버리면 진짜 완전 계란 귀신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조금만 더 발라볼게요. 긁어서 이런 부분, 턱 부분 여기 라인이 커버 도는 라인이 계속 찍혀나와요. 요거는 조금 거슬리네.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커버를 해줬는데요. 커버력은 올라가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이 윤광이 너무 예쁜데 8월에 출시를 해주셨네. 촉촉이를 8월에? 그래서 저희 점장님이랑 살짝 얘기를 나누면서 아 이거 다음 달에 출시가 됐으면 저는 또 요건 진짜 9월, 10월에 출시됐으면 진짜 완전 인기 많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건성분들은 8월에도 촉촉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땀 삐질 나는 여름에도 촉촉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쿨류 선생님들이 큰 그림이 아닐까. 근데 저 같은 땀쟁이한테는 바깥 활동에선 어떨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절감을 치우고 피부로만 이렇게 봤을 때 피부가 너무 예쁘다는 거죠. 진저 컬러가 밝긴 밝게 나왔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클리오 진저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나온 것 같아요. 막 쉐딩하고 얼굴에 색조 넣으면은 평소에 바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반딱반딱 빛나는 피부 표현에 비해서 쿠션이 진짜 얇게 올라가요. 촉촉한 쿠션을 바르는 느낌보다는 얇은 쿠션을 바르는 느낌 정도? 반쪽만 발랐을 때는 커버력 그렇게 높진 않네 생각을 했는데 얼굴 지금 전체적으로 얇게 한 겹을 깔고
부분적으로 터치를 해줬는데 이 정도 커버력이면 진짜 중상이에요. 향 같은 경우에도 비건이어서 그런가? 향이 막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민감하신 분들은 올리브영 매장에서 향 테스트를 해주시고요. 모공 커버도 괜찮은 편이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쿠션 퍼프의 찍힘. 촉촉이 쿠션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방울 모양이라서 조금 더 쿠션 찍힘이 저한텐 심했던 것 같아요. 피부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촉촉해 보이잖아요. 근데 피부에 얹었을 때는 막 촉촉함은 못 느꼈어요. 뭔가 약간 내 피부가 아 촉촉해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보여주기식의 촉촉한 느낌? 촉촉해 약간 이렇게 채워주는 느낌보다는 내 피부 촉촉해 보이지? 윤광 보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첫인상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깐달걀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됐고요. 오늘은 집에 덴탈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새부리 마스크를 가지고 왔고 쿠션 테스트는 뭐 많이 묻겠죠. 촉촉이 쿠션인데. 근데 또 이게 여러분 맞다. 밀착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피부 위에 겉도는 느낌보다는 빵빵빵빵 이렇게 밀착력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촉촉하니까 묻어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불안해. 준비하시고 써세요. 과연 아니 저번 피 쿠션부터 왜 이래들? 마스크를 보시면 아예 안 묻은 건 아니지만 립 좀 많이 묻어나왔고요. 볼 쪽에 은은하게 노란색이 약간 물든 정도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덜 묻어나와서 좀 놀랐어요. 베이지 색깔로 물들 것 같았는데 이 정도 묻어남이면 저는 괜찮았고요. 여기 앞볼 부분이랑 콧대 부분 전체적으로 조금 찍히고 지워짐이 있어요.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퍼프로 정리만 해줄게요. 코 부분이 좀 많이 묻어나고 찍혔구나. 어쩔 수 없지 이건. 퍼프 찍힘이 약간 아씨. 마스크 테스트까지 보여드렸고요. 뭔가 약간 주름 끼임의 징조가 보이는 이런 느낌? 여기 코 밑이랑 살짝 뭔가 불안하긴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어. 시간은 4시 48분이고 저는 대략 5시간 후에 피부 상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이따 만나요. 지금 시간은 10시 52분. 6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거든요. 굉장히 반당반당하거든요. 짠! 요런 상태예요. 유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아까 제가 걱정했던 주름 끼임이 눈에는 거의 비슷하고요. 코 옆 끼임도 아까랑 거의 비슷하고 턱에도. 볼 쪽은 무너짐 없이 유분만 적당하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볼 타입을 제외한 요런 T존 부분은 살짝 뭉칠랑 말랑 그 전에서 끝난 무너짐? 그래서 피부 표현이 막 더럽진 않지만 엄청 예쁜 피부 표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 근데 다크닝도 볼 겸 제 얼굴에서 왼쪽만 수정 화장을 할게요. 반쪽을 수정을 해줬는데요. 이쪽보다 유분 조금 덜 돌죠? 요 기름을 좀 더 잡아주는 느낌? 수정을 했을 때 깔끔하게 되면서 다크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피부 차이가 별로 없죠? 다크닝은 없는 것 같아요. 주름에 낄랑말랑했던 눈가 주름이랑 코 옆이랑 몽골몽골하게 무너지려고 했던 게 완전 싹 보완이 됐어요. 매끈하게 지금 딱 이렇게 수정된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클리오 쿠션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 저번에 리뷰했던 킬커버 진정 쿠션? 그거는 진짜 지금 한 통 박박 긁어서 촉촉하게 쓰고 있거든요? 8월에 촉촉한 거? 금방 무너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 거의 삐까뜨는 쿠션이 비건웨어 헬시 글로우 쿠션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촉촉한 척하는 쿠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속건조도 있었고 발랐을 때도 촉촉한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요거는 건성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모든 피부분들이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처럼 수부지나 건성이신 분들은 스킨케어 촉촉하게 쫀쫀하게 사용하시고 요 쿠션 발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살짝 바람 불면서 조금 쌀쌀해질 때 이 쿠션이 나왔다면 수정했을 때 피부 표현도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세상 깐달걀로 만들어줬거든요. 지성분들은 여름에는 금지. 요거 수정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오늘 클리오 쿠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